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. 네, 서울 사랑의 교회가 새 예배당을 완공한 지 5년여 만에 헌당식을 진행했습니다.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세계 복음화와 이웃 섬김에 앞장서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.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13년 11월 완공된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. 입당 5년 6개월 만에 새 예배당 헌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새 예배당 완공의 주역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부터 정치인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새 예배당 헌당을 축하했습니다.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새 예배당 헌당을 통해 사명을 되새겼다면서 이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. 헌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. 헌당 이후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헌신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는 주님의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깨달아 사랑하는 강 공동체와 교회와 이 시대를 섬기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.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.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헌당 예배 설교를 통해 사랑의 교회 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한다면서 그때에 세상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. 사랑의 교회도 기도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알곡이 가득 찬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물론 설교해야죠. 물론 봉사해야죠.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.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. 경제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. 교단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. 감사예배 다음 날 헌당 감사의 의미로 진행된 101개 유럽개척교회 봉헌식.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유럽의 재복음화를 목표로 유럽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마케도니아와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유럽 19개국에서 101개의 교회를 개척한 사랑의 교회는 100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사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예배당 헌당을 통해 새 출발을 알린 사랑의 교회. 하나님의 뜻 안에서 초대형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를 기대해봅니다.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.